개발 환경 설치 노드점 JS 개발 환경 노드점 JS가 자바스크립트 개발 가장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개발 도구예요. 자,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 14.16.0 LTS 클릭 계속 다운로드를 하고, 안정적 신뢰도 높음, 최신 기능이 아니라 안정적인 개발도구는 너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오픈소스 도구들은 LTS, LTS, Long Term Support 버전, 자바도 그렇고, 그, 노드.js도 그렇고, 롱텀 서포트 버전, 버그 패치 및 보안 패치를 오랜 기간 지원하는 버전. 그래서 너무 최신 버전은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롱텀 서포트 버전을 다운받는 것이 매우 적절해요. 노, 자바스크립트로, 아니, 노드, 자바스크립트 노드.js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내려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하면 되고, 기본 설치 옵션으로 그냥 끝까지 쭉 이렇게 설치를 하면 돼요. 이 Node.js가 자바스크립트는 그아 Node.js가 자바로 치자면 버추얼 머신에 해당해요 버추얼 머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그 컴파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바는 컴파일을 하죠. 자바는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한, 컴파일한 결과 바이트 코드가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이 되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소스 코드를 Node.js가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읽어서 실행을 해요. 이렇게 소스 코드를 읽어서 실행하는 그런 것들은 버추얼 머신이라고 안 부르고 인터프리터라고 불러요. Node.js는 인터프리터예요. 뒤에서 또 다시 설명하겠고 Node.js는 그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인터프리터다. 자, 그다음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제, 이제 개발환경 GUI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Visual Studio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된 설치파일을 이것도 뭐 별달리 옵션 선택할 거 없고, 그냥 기본 설치 옵션으로 요것만 아, 체크해 주고 동의합니다. 다음, 다음, 이거 두 개. 이게 이제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기 2. E. 컨텍스트 메뉴를 이제, 탐색기에서 컨텍스트 메뉴가 추가되도록 그것만 체크해 줬고, 그 다음, 다음, 설치.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뭐 사용법이 여기 들어가 보면 있는데 근데 사용법이 굳이 이거 안 읽어봐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 동영상 강의 동영상 본체 따라 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 Git 클라이언트 설치. 다운로드 버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하면 되고 이깃이 기시 그 버전 관리 도구예요 소스 코드 버전 관리 도구 자, 이것도 역시 다운로드 받은 실행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는 별달리 설치 옵션 선택할 게 없고 다운로드 받은 실행 파일 실행해서 설치 그냥 넥스트 넥스트 눌러주면 되고 여기서 이 Git에서 그 텍스트를 입력할 일이 있는데 이 Git에서 사용할 그 텍스트 에 디터 뭘 사용할 거냐? 어떤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해서 Git에서 지금 텍스트 입력할 일이 있는데 간단한 메시지 같은 거 사용할 텍스트 에디터를 골라주는 화면입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으니까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Git의 디폴트 텍스트 에디터로 사용하자. 선택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 텍스트 이건 끝, 그... 이건 그냥 나중에 t 을 따로 배우는데,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죠.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기본 옵션으로 넘어가고, 이것도 기본 옵션. 자, 여기서 바꾸는데, 기본 옵션이 아니라 요거, 쭉 가운데 있는 거. 이걸 선택하고, 넘어가고. 이건 그냥 기본 옵션. 이것도 그냥 기본 옵션. 기본 옵션, 기본 옵션. 기본 옵션. 나머지는 다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 설치하면 됐고 중간에 아, 넘어갑시다. 기대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서버 구축 및 현상 관리에서 기술 자세히 배우니까 g i 에 대한 설명은 거기서 하기로 하고 우리 이 프론트엔드 수업에서 작년 프론트엔드 수업에서는 깃을 이용해서 소스코드 버전 관리를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할 거예요 작년처럼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안할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g 소스코드 버전 관리 도구 깃을 깔면 그배 a s 이라는게 설치가 되고 그배 a s 리눅스 유틸러티가 설치가 되는데 그 리눅스 유틸러티를 사용하려고 지금 Git을 설치한 거예요 설치됐고 그 다음 아까 얘기한 그 인터프리터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그 컴파일러 C하고 자바는 컴파일 방식의 언어죠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C 같은 경우는 컴파일하면 기계 코드로 컴파일이 되고 그 자바는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이 되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 방식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터프터 방식의 언어예요. 그래서 컴파일하지 않고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 실행, 소스 코드 파일을 읽어서 그 소스 코드 파일을 직접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해요. 즉, 소스 코드 파일이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소스 코드 파일, 인터프리터가 소스 코드 파일을 읽어서 소스 코드 파일을 실행을 해요. 이렇게 컴파일안 하고 이게 인터프리터. 그래서 Node.js가 바로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인터프리터예요. 근데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은 Node.js가 필요하고.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그냥 실행하면 되죠. 왜냐하면 웹브라우저에도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 웹브라우저에 있고 그 다음 노드.js에 있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두 개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웹브라우저, 노드.js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를 서버에서 실행할 때 그때 노드.js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요. 가장 유명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는 구글이 만든 크롬 v8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예요 이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크롬 웹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롬 v8, v8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오픈소스이라서 이 인터프리터를 가져다가 서버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구현한 게 노트 오픈 소스인 Node.js예요. 그래서 Node.js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하고 크롬 웹 브라우저에 들어있는 자바스,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코드를 서버에서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인데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건뭘 말하느냐? 플랫폼, 실행 엔진, 인터프리터, 브라스 라이브러리, 브라스 개발 도구. 그래서 서버에서 서버를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구현할 때 노드 e js를 가지고 노드 e js 플랫폼 위에 구현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프론트엔드 수업이죠. 서버는 구현 안할 거죠. 서버는 구현 안 하지만은 프론트엔드 수업이라서 서버는 구현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개발 도구들의 대부분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개발 도구들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자바스크립트 개발 도구를 실행할 때 노드.js가 필요해요. 그래서 노드.js를 설치한 거예요. 자, 다시 그 자바스크립트 개발 도구들도 개발 도구. 자바스크립트 개발 도구들도 대부분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구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구현되어 있는 개발 도구를 실행할 때 n o d e j s 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터미널. 윈도우즈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 알죠? 그 윈도우즈에서 명령 프로프트창에 해당하는 것, C 리눅스에서는 터미널이라고 불러요. 이 터미널이 그 단어 뜻이 그 끝, 끝이라는 얘기죠. 끝. 종료 지점, 끝. 그래서 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소가 끝나는 지점, 즉 버스 종점이 버스 터미널이죠. 그런데 왜 명령 프롬프트 창을 터미널이라고 부르느냐면, 옛날, 옛날, 몇십 년전 옛날 컴퓨터는 그 본체, 중앙에 서버실에 컴퓨터 본체가 있고, 거기에서 모니터를 길게, 모뎀선으로 길게 선을 연결해서 이제 사무실에다가 책상 위에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놓고, 그, 그 모니터하고 키보드를 본체에 선으로, 긴 선으로 서버실에 있는 본체에 연결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서버실에 있는 본체 이게 이제 센터죠 센터. 그리고 그 사용할 그 본체에 연결된 모니터하고 키보드는 모뎀선으로 길게 뽑아서 저쪽 그 사무실에 있죠. 그래서 본체가 중앙이고 그 중앙에서 선 따라 쭉 가면 끝에 모니터하고 키보드가 있다. 그래서 그걸 터미널이라고 불렀어요. 터미널. 우리나라 말로 그 당시에 번역할 때는 단말기, 단말. 단말이가 끝이라는 얘기죠. 단말기. 끝에 있는 기기. 단말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터미널. 적절한 번역이죠. 터미널, 단말기. 컴퓨터 본체에서부터 그 선을 따라 쭉 가면 끝에 붙어 있는 단말에 붙어 있는 기계. 그런데 요즘은 옛날 그 터미널은 그러니까 화면이 그냥 이런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이니까 이렇게 명령을 텍스트로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터미널이었어요. gui가 아니고 그래서 텍스트 명령 입력하고 실행하는 이런 창 이게 옛날 터미널 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창을 리눅스는 아직도 옛날 이름 그대로 터미널이라고 불러요. 옛날 터미널 창에서 했던 명령 그대로니까. 윈도우즈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이 리눅스의 터미널 창, 명령 프롬프트 창, 터미널 창. 그다음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실행되는 이,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c m d e x e 에요 윈도우즈에서는 cmd.exe. 이게 지금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이름. 그다음에 리눅스 이 터미널 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bash예요. bash. 그래서 이런 터미널 창에서 실행되는 이런 프로그램들 리눅스는 터미널 창에서 실행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걔네들을 통칭해서 쉘이라고 불러요. 이 쉘이라는 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된 명령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도 쉘이 있는데 기본 쉘은 cmd.exe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 윈도우즈 그 서버 관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파워쉘 이라는 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눅스의 기본 쉘은 BASH 배시쉘이라고 읽어요. 배시쉘 이 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혹은 터미널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한 명령을 그 여기서 내가 dir, 이거 윈도우즈 명령 프롬트 프 창이죠. dir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dir 명령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죠. 이렇게 내가 입력한 명령을 받아서 그걸 실행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shell이라고 불러요. shell은 네. 보통 명사예요. 이런 것들을 shell이라고 부른다. 자, 윈도우즈용 shell은 cmd.exe, 리눅스용 기본 shell은 bash shell. 그 앞으로 그 여러분은 가급적 그 배슈 쉘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데 왜냐면 그 여러분이 회사 가게 되면 회사에 취업하면 그 리눅스를 사용할 일이 점점 점점 많아져요. 왜 리눅스를 사용할 일이 많아지냐면 서버는 거의 대부분 리눅스 아니면 유닉스예요. 윈도우즈 서버가 좀 드물고 대부분 리눅스 아니면 유닉스예요.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나 요즘은 쉘로 배시 쉘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PC는 윈도우즈지만 서버는 리눅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서버 서버에서 뭔가 작업하는 것도 익숙해야 될 텐데 그 서버의 쉘이 배시 쉘이니까 배시 쉘에 여러분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개발 도구들이 그 다들 그 유닉스 리눅스에서 코딩하는 프로그래머들이 프론트엔드 그 개발 도구들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프론트엔드 개발 도구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 구현됐다고 했죠. 프론트엔드 개발 도구들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됐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프론트엔드 개발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배쉬쉘 환경에서 이쉘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구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픈소스 프로그래머들이 쉘 환경에서 작업하니까 리눅스 쉘 환경에서 자 그래서 우리도 이 프론트엔드 수업에서 리눅스 쉘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 쉘이 포함되어 있는 깃을 그래서 방금 설치한 거예요.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간단한 코드를 구현해 봅시다 먼저 소스코드 폴더 생성 윈도우즈 탐색기 들어가서 C 드라이브 밑에 그 pj 나는 앞으로 그 프로젝트는 다 C 밑에 pj 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 안에다가 각종 뭐 스프링 툴 스위트 프로젝트도 만들고 여기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도 여기다 만들고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도 나는 여기다 만들 거예요. 지금 노드 원 pj 밑에 노드 원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Visual Studio Code에서 이 소스 코드 폴더를 엽시다. 파일, 오픈 파일 메뉴. Visual Studio Code에서 파일, 오픈 파일. 자, 오픈 폴더. 폴더 열려고 했죠. 오픈 폴더. 그리고 내 PC의 C 드라이브 밑에 PJ 밑에 Node 여기를 폴더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그 노드 원 폴더가 이렇게 열려있 여기서 열려요 아직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아무 이 안에 이 폴더 안에 아무것도 안 만들었으니까 아직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노드 원 폴더 아래 파일들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 폴더명이 여기 보이고, 노드원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요 버튼이, 1번, 파일 생성 버튼이고, 그 다음 버튼이 폴더 생성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드원 폴더 아래에, 파일이나 폴더를 만들 때, 두 버튼을 클릭을 하면 돼요. 먼저, 노드원 폴더 아래에, chat, p e r chap01 폴더를 만듭시다. 노드 원 아래 이게 폴더, New 폴더 버튼이죠? New 폴더 버튼을 클릭해서 chap01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고, 자, chap01 폴더 아래에 소스 코드 파일을 만들 거예요. 어떤 소스 코드냐면 hello1.js를 chap01 아래에 만듭시다. chap01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 new 파일이죠. new 파일을 클릭을 하면 hello1.js 자 그럼 여기에 hello1.js 그 텍스트 파일이 열리죠.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hello world를 출력하는 console.log method 호출 console.log 콘솔 객체의 로그 메소드. 이게 화면 콘솔에 값을 출력하는 자바스크립트 메소드예요. 그 자바 언어의 그 system.out.println 메소드하고 하는 기능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에는 메인 함수가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 파일을 실행하면 파일의 소스 코드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한 줄씩, 한 줄씩 실행이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단축키는 뭐 대부분 그렇죠.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하고. 터미널 열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터미널을 열 거예요. 노드점 js 는 기본적으로 명령 프롬프트 창의 쉘에서 실행이 되는데 노드점 js 는 쉘에서 실행하죠 이렇게 여기 윈도우즈의 쉘이 이거라고 했죠 윈도우즈의 쉘이 여기인데 여기서 노드 o d e js 실행 파일의 실행 파일이 노드예요 노드 노드하면 n o 노드 d e js 가 실행이 돼요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노드를 실행해요. 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shell이 실행이 되고 그 shell에서 node.js를 실행하면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 혹은 터미널을 열수 있어요 메뉴 터미널 뉴 터미널 이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기서 이 터미널에서 사용할 shell을 선택할 수 있어요 터미널, 뉴 터미널. 여기 터미널 창이 열렸고, 여기 기본적으로 명령, 그, 아, 참, 윈도우즈 용 기본 쉘인 cmd.exe 가 지금, 시, 아니다, 여기다. 아니네요. 윈도우즈 파워쉘이 실행됐네요. 윈도우즈. 기보, 윈도우즈 지금 파워쉘이 실행이 됐죠. 윈도우즈 파워, 파워쉘. 근데 여기 누르면 그 기본 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눌러서, select default shell.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원하는 shell을 골라주면 돼요. select default shell. 기본 shell을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git bash. bash, B -A -S -H, bash e l l 이 bash shell이 리눅스의 기본 shell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운영체제는 윈도우즈지만 왜배수쉘이 있느냐. 방금 Git, Git을 설치했죠. Git을 설치하면 기본적인 유닉스, 리눅스 유틸리티 명령들이 같이 설치가 되는데 그 중에 배주쉘도 Git과 같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디폴트 a u 로 Git, 배수쉘을 이렇게 골라주면 그 다음에 터미널 창을 닫았다가 요 이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이죠. 이걸 클릭하면 을 터미널 창이 닫혀요. 그러고 나서 다시 터미널, 뉴 터미널 이렇게 열면 자 Git Bash shell이 지금 여기 실행이 됐어요. 실력 있는 개발자라면 리눅스 배쉬쉘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리눅스에 뭐 아주 고수가, 고수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개, 개발 도구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정도, 뭐 리눅스 서버 관리자급으로 그 리눅스를 공부할 필요는 없고, 리눅스에서 개, 기본적인 개발 도구는 실행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쉘을 바꿨으니까, 기존의 쉘, 이 아이콘을 눌러서 기존의 쉘을 종료하고, 다시 그 쉘을 열면 되는데, 단축키가, 이 터미널, 뉴 터미널, 이 단축키 여기 써있죠. 컨트롤, 쉬프트, 그 다음에 이, 이 다운표가 역다운표예요 역다운표는 키보드 왼쪽 위, 이스케이프키 아래에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트롤, 쉬프트, 역다운표는 터미널을 새로 열라는 명령인데, 그냥 컴 그냥 컨트롤 역다운 표를 누르면, 그냥 컨트롤 역다운 표를 누르면, 닫혀 있, 터미널이 닫혀있으면 열리고, 열려있으면 닫혀요.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가 돼요. 여기서 지금 터미널이 열려있죠? 내가 컨트롤 역다운 표 키를 누를게요. 응? 안 돼? 어, 닫혔죠? 한번더 누르면 열리고. 컨트롤 역다운 표를 누르면 닫혔다 열렸다 해요. 이렇게 터미널이. 현재 디렉토리 파일 목록을 출력하는 리눅스 명령은 이거. 이거예요. ls 한칸 띄고 -al. 그 유닉스에서는 디렉토리라고 부르고 윈도우즈에서는 폴더라고 부르죠. 같은 거예요. 다음 현재 디렉토리 아래의 C:\CHAP01 디렉토리로 들어가는 명령은 cd 하고 한칸 띄고 디렉토리명 cd chp01 그럼 여기 현재 디렉토리가 c 밑에 pj 밑에 node1 밑에 chp01로 a 들어왔다라고 현재 경로명이 여기 보이죠 자바스크립트 파일 실행 쉘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파일을 실행하려면은 node.js를 이용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할 필요 없이 node.js가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라고 그랬죠. node.js 실행 파일 이름이 그냥 node예요. .js 빼고 그냥 node예요. 노드 node 하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명 적어주면은 그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그 헬로 1.js를 만들었죠 여기 s-al로 파일 목록을 보면 여기 현재 디렉토리에 hello1.js가 있죠 자,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려면 node하고 한칸띄고 hello1.js 그러면 이게, 이거 한 줄이 실행이 돼서 hello world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수정해 봅시다 정한 다음에 저장하고 Ctrl+S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다시 위의 명령을 다시 실행할 때는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위 화살표를 눌러주면 방금 위에서 입력한 Shell 그 바로 방금 전에 입력한 그 명령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네, 지금 폰트가 너무 작나? 폰트, 사이를, 폰트 사이즈를 약간 크게 변경을 했고 Ctrl+F5 단축키를 눌러서 현재 파일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쉘에서 실행하는 게더 적절해요 쉘에서 실행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터미널 창 감축의 열기 c t r l a l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보였다 h i f t s h 근데 이때, 쉘이 종료되는 건 아니에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쉘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컨트롤, 역다운 표. 그 다음에, 이, 보였다, 안 보였다가 아니라, 이 쉘을 아예 종료시켜버리려면은, 여기 화사, 여기 화그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종료됩니다.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열면, 새로 열리죠,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되돌아가서 let 키워드로 지역 변수 선언하는 거를 한번 구현해 봅시다. chap 폴더 아래 파일을 하나 또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chap 01 폴더 를 여기서 클릭하고 new file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hello 2. js 파일을 만들어 보죠. chap 0 1 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hello1.js 클릭한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CHAP 공, chap01 폴더 아래에 있는 파일이니까. 아무튼, chap01 폴더나 그 아래 파일이 선, 선택된 상황에서 여기 new file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파일명을 hello2.js 라고 적어주면 hello2.js 파일이 이렇게 열려요. let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를 선언할 때 let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라는 지역 변수가 생성이 됐고 최초 초기 값으로 hello world 문자열이 대입, 대입됐고 자, 그 변수의 값을 출력 실행해 봅시다. node hello2.js죠. 에러가 났네. 무슨 에러지? 에러 메시지가 `Cannot find module h e l o 2 j s 를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인데 파일명에 오타가 났나? 아, 지금 내가 현재 디렉토리가 `chap01` 디렉토리 바깥으로 빠져나왔네요. 왜냐면 아까 쉘을 종료했기 때문에 쉘을 종료한 다음에 쉘을 다시 생, 열었죠. 그러면 여기 이 프로젝트 루트 폴더, 지금 Node 1 프로젝트가 제일 위죠. 제일 위 폴더로 올라가 버려요. CJB h 01로 들어와서 여기서 여기에는 hello 2.js가 있죠. Node 2.js 그러면 뭐 헬로월드가 출력되는거죠 상위 폴더로 이동해서 실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상위 폴더,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명령이 c d 하고 한칸 띄고 땡땡 점두번 찍는 c d 땡땡 이에요 여기서 헬로 Hello 행하려면 l 드하고 hello2.js 하면 에러가 나죠 왜냐면 현재 디렉토리에 hello2.js가 없으니까 헬로, 현재 디렉토리는 뭐만 있냐면 chp01 디렉토리가 있죠 그 다음에 chp01 이렇게 하면 이 말은 ls-al 파일 목록을 보자 라는 명령이 ls 한칸 띄고 마이너스 al이죠 chap01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파일들 목록을 보자 이거죠. 현재 디렉토리는 node1 그 디렉토리니까 node 띄고 chap01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js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죠. 현재 디렉토리가 이렇게 노드 원 디렉토리가 현재 디렉토리인 경우에 chab 아래의 hello 2 js를 실행하려면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var 키워드로 선언할 수도 있어요. let 대신에 var 키워드로. hello3.js 를또 만들어 봅시다 다 닫고 new file 버튼 눌러서 hello3.js 로 이렇게 붙여넣고 var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는데 이 var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let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와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 이해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 수준에서는 너무 고급 문법이라서 아직은 몰라도 되고 아직 몰라, 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지. 이거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 부분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완전히 초보인 여러분 수준에서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var 키워드가 아니고 let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만 기억하고 var과 let의 차이는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을 때 그때 공부를 하세요. 그다음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세미콜론 생략 가능해요. 자바는 문장 끝에 그 세미콜론을 반드시 입력해 줘야죠. 자바는 자바스크립트는 세미콜론 입력해도 좋고 생략해도 좋습니다. 오. 세... 점 js. 오. 노드. 오. 점 js. 아, 지금 또 노드. 다시 j p 0 1로 들어가서. h e l l o j s 이렇게 헬로월드 잘 실행이 되죠 VR. vr로 바꿔줘도 뭐 똑같이 실행이 되죠 내용 정리 오늘 쭉 설명한 내용을 여기 기본적인 것만 모아놨어요 내용 정리에 있는 내용은 외우는 게 좋겠죠?